자, 스케치북으로 3D 프린트 운영 기능에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요거죠. 자, 요렇게 생기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그리는 게 낫겠죠? 예. 요거 하단. 자, 일단 요게 부분 전체가 48이고요. 그다음에 요걸 보면 16에 48. 근데 요게 보니까 돌릴 거니까 40. 16에 40짜리 먼저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앞에서 보고 이후. 자, 일단 이거 할 때는 윈도우에서 모델인 포인트에서 센치로 바꿔야 예, 좀 낫죠? 일단은 예, 16, 40. 16이 60이 됐네요, 다시요. 희한하죠? 16, 네, 잘 봐야 돼요. 자, 16, 요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요 40이니까 요 위에 예, 아크 하나 그려야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요. 이 아크가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엔티티 인포 가서 10이니까 최소한 48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반 그려가지고 일단은 먼저 해보죠. 자, 일단 요 밑에가 일단 쭉 선이 내려오는데 현재 여기 팔에 그러니까 4mm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8, 4, 4죠. 4, 4에 8에 10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4. 4에서 다시 R 해가지고 네, R 8,10 이렇게 하면 되죠. 8에 12 이게 8,10 이상하죠? 일단은 여기 이상해요. 그럼 12,8로 가면 그 다음 여기가 라운드는 3이래요. 여기 없는 거 보니까 3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3 이렇게 해서 3 그래서 아크 A 눌러서 자, A 네, 그렇죠. 이건 됐고요. 이건 지웁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20에 20에 5죠. 20에 5고 2네요. 20에 5에 2.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에디트에서 여기서 20 여기서 5 하고 C 하는데 이게 얼마냐면 4에요, 4. 그러니까 2죠. 자, 마찬가지 요거를 48.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라 그러니까 5짜리 5가 들어가네요. 5. 예. 그죠? 마찬가지 얘도 최소 48. 자, 일단은 라인을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네, 친구로, 지우죠. 모두 구멍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8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려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열면 8, 네, 8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거는 지우고요. 그다음에 8, 여기 옵셋, 여기가 8, 여기서 원을 그리는데
맞아? 자, 일단은 여기를 세그먼트가 일단 다시 해서 이거는 자 지워지는 거 볼까요? 지워지죠? 예. 얘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얘도 필요가 여기 안 닿죠? 예. 자, 여기도 값을 여기 48에 맞춰줄까요? 48. 얘는 안 붙네요. 다시 보면 여기 할때이 값을 96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8. 그 다음에 옵셋 요거를 탈그 다음에 원 얘도 그래서 여기 탈딱다 쳤죠? 그럼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치면 되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예. 이거 이제 이렇게 안 잡히는 거는 왜 그래요? 이제, 지우죠. 그럼, 그래서, 원래 웨드 쓰는 게 좋은데요. 그냥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파이 8 4자 아니 4네요. 지우고 C에서 예. 4. 얘도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냈고요. 에디트에서 가이드를 한 다음에 자, 요거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일단은 현재 얘가 6인데 13이잖아요. 그러면은 7이에요. 이게 3.5에요. 3.5. 일단 3.5를 두께를 줍니다. 3.5. 꼭 센터에 뭐 들어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요게 반에 산다 가지고, 23, 6.5죠, 6.5. 6.5를 먼저 합니다. 6.5.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이잖아요. 3인데, 여기 높이가 3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61. 이 선을 그리고, 그래서 여기 얼마냐면 여기 3이에요. P 3 네. 반이 끝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서 이 그림 방법이 약간 틀어질 거예요. 요만큼만 튀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럼 요게 지금 6.5잖아요. 6.5 여기는 반인데 이거는 나중에 미리더라도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잘라서 일단 한 다음에 이걸 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우스 눌러서 일단은 플립얼로 녹색이죠? 그림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엔드 포인트를 붙입니다. 자 위에서 볼게요. 여기 가운데를 선택해서 지웁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가 지울 때 문제가 생기네요. 이럴 때는 그럼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그룹. 하나, 둘, 셋. 그룹. 해서, 예,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낫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붙었죠? 예. 이런 방식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방식만 되는 거, 이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좀 복잡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밑으로 까야 되잖아요. 여기가 얼마냐? 25, 25. 그러면은 다시 얘를 이제 풉니다. 이렇게 해서 25 올립니다. 여기에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얘가 밀게 얼마냐면 아까 6.5죠? 6.5를 밀면은, 예. 그래서 하나가 마무리됐어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솔리드 그룹이죠? 자, 에딧, 에딧 가이즈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만드는 건별 어렵진 않겠죠? 자, 여기에 일단 요 스케치를 가운데 쪽에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랑 여기 사이가 여기 3mm잖아요. 여기 선을 해서 컨트롤 C 하고 그다음에 에디트에 패싱 플레이스. 자, 그러면은 얘는 하이드 합니다. 하이드. 자, 얘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잖아요. 요게 M, 요게 3이죠. 예. 자, 이 상태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옵니다. 이걸 맞춘 거니까. 자, 여기 맞췄으면 얘가 현재 A라는 거는 요 구멍 여기잖아요. 8이니까 7이죠. 그러면은 아, 예, 다시. 자, 7이니까 3.5. 자, 일단 얘는 귀엽죠? 현재 얘가 아까 90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이에요. 다시 10. 이렇게 할 때. 됐죠? 여기가 8, 아, 8입니다. 됐고요. 여기 지금 22, 그 다음에 16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쿼드런트에서 20, 자, 22, 다음에 여기 8이니까 16이죠? 이렇게 내리면은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필요 없는 애 지우개로 지우고요. 이 구멍인가요? 네, 복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2mm가 내려와야 되네요. 12.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중지가 됐네요. 자, 일단은 이게 B인데 여기가 6이니까 2.5씩이죠. 그러면은 일단 3D를 볼까요? 일단 얘가 2.5씩이에요. 컨트롤 키 누르고 2.5. 그다음에 여기도 2.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13이에요. 그럼 6.5씩이죠? 6.5. 예. 그리고 6.5.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가 얼마냐면, 요게 13이네요. 13. 그쵸? 그럼 6, 이거 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컨트롤 키 누르고 6.5. 6.5. 자, 일단은, 이쪽에서 볼까요? 어떨까요? 지워지는 게. 네, 이거 잘 지워지죠? 여기도,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자, 에딧, 온라이드다, 디지털 가이드 하고요. 자, 여기 C컷인데 위에서, 이게, 뭐로 나왔냐면, C2래요. 2mm란 얘기죠? 이거 C컷을 만드는데, 뭐, 챔퍼가 있긴 하지만, 그냥 저는 했으면 좋겠네요. 해서 2. 이렇게 해서 2. 번거롭긴 하지만 플러그인 준비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래서 L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좀 부득이한 경우는 플러그인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자, P 해서 여기입니다. 그렇지. 하나, 따다, 따다, 따다. 됐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Most important make room. 아,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은 거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문제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explode 하고요. 자, 얘를 잠깐 hide 합니다. 볼게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지우면 돼요. 자, edit. unhide last. 따다닥. 그다음에 그래. 셋으로 됐죠? 예. 자, 남은 건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인데, 얘가, 6이 되고 5고요. 그 다음에 요 튀어나온 게, 16에서 25 빼면은 9죠. 4.5 튀어나오네요. 4.5. 그럼 이제 2.5에서, 예. 됐죠? 그러면은, 익스플로드 하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헷갈리니까, 빛 가이드 한 다음에, 여기서 6 내립니다. 여기서도 가운데. 자, 얘를 그리는데, 얘가 아까 5였으니까 2.5. 그다음에 P에서 얘가 4.5. 똑같이 한번 더 그려야 되고요. 밀어야 되죠. 어쨌든 6하고 여기다 가운데 6.5하고 P에서 얘가 4.5. 이렇게 문화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보는 거는 문제 없는지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글씨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글씨를 파죠. 파니까 01 텍스트. 자, 일단은 저는 0을 하고요. 그 다음에 7, 필드. 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얘 explode. 얘요, explode. 이게 잘 맞는 건가요? 얘를, 선이 지금 보면은, 이게, 예. 표시 빼고 말죠.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란 거예요. 지워볼까요? 자, 지워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도, 아닌 거죠. 가는지가 않죠. 자, 안 들어가는 건 이제 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선 걷는데, 네. 대체는 그렇다면은 예 지우고 다시 이 상태에서 explode 하고 여기다 그냥 붙여보죠. 자, 그래서 필드 하지 말고요. 0을 해서 예. 하고 explode 자, 이 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랬네요, 그죠? 이렇게 놓고, 뒤쪽이죠? 자, 얘를, 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이고요, 예. 자, 일단은, 됐죠? 그러면은, 얘로, 0.1. 이게 낫겠네. 다시. 1. 그래서 다시 하나 둘셋 컨트롤 G 세이브 됐죠?
자, 그러면은 edit unhide all. 다 마무리됐나요? 글씨가 이쪽에 있나요? 예. 안타깝지만 그걸 뭐 나중에 바꾸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찜찜하네요. 다시 자, 익스플로드 하고요. 자, 이쪽 부분에다 글씨를 넣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났죠? 0, 1. 그래서 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익스플로드. 넘어갈 때또 쉽진 않네요. 자, 일단은 이게 정상인데, 예, 제가 괜히 좀 움직이게 되네요. 자, P에서 1, 엔터, 하나, 둘, 셋, 컨트롤 G, 그 다음에 에딧, 마이, 콜 해서 됐죠? 자, 그러면은 가이드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 해서 칼라로 해서 하나는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한색은 약간 이런 거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뭐 U 누르면 이제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Shift Z 오고요. 이런 거쓸때 이제 이런 거 없애고 싶으면 이제 티그 웨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둘다 솔리드 그룹인 거 확인됐으면은 예, 마무리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